long, long time ago. 아니, 아니. 겁나 먼 옛날은 아니고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BTS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세 명의 K-POP 스타랑 어린 그지? 싸갈스가 바갈스처럼 글로벌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아직은 영어만 1등인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Hello, ladies and gentlemen. 이들은 모두 바쁜 일상에 조금씩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비밀이 가득한 섬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화가 많은 첫째 오빠는요, 자꾸만 집에 가겠다고 난리고요. KBS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었어. 의기소침한 둘째 오빠는 큰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대요. 욕 몇 번 했어? 아, 욕 좀 그만해. 태국에서는 왕자 부럽지 않은 완전 잘 나가는 우리 막내는요, 여기서는 완전히 부엌대기예요. 저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냥 배가 찢어져라 웃었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으로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가벼운 마음으로 좀 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런 걸 못하면은 계속 낯가릴 것 같은 그런. 유경, 무슨 소리예요? 유정이 또 터졌어. 아까 유정이 오히려 웃음 장벽 되게 낮아. 아, 여기 앞이에요? 어. 혼자 가요? 오늘 날씨 좀 봐, 죽이지 않니? 스치는 햇살 아래 너만 괜찮다면 오세요. 그게 빛꽃들을 보면 웃고 싶어. 와,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앉아서 다른 분들은 언제 오시려나? 오케이, 갔다 올게요. 캐리 많이 까지겠는데? 내 캐리야.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도착하셨구나. 한국의 시골은 또 가본 적이 별로 없죠. 없을 거 같잖아요. 지나가거나 그 정도 안 가봐서 뭔가 상상이 안 가요. 맞아요. 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과연 나무는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표현 혹시 몰라서 카드 들고 오겠어. 막는데 제일 부담갑다. 아니야.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와, 반갑습니다. 네. 네. 맛있다. 많이 사세요. 아, 이거는 제가 운세 보고. 맞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아, 오, 활동하셨어요. 맞아요. 겹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나이 혹시? 저 서른 하나요. 와우. 젊어 보여요. 좋아요. 몇 살이세요? 저 25. 아, 저 되게 일찍 데뷔했어요. 아, 맞아, 맞아. 두 분이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괜히 왔네. 토하고 싶다. 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아씨, 이게 뭐야? 뭐 생고생이네. 오렌지 카운티 OC 계속 있는데 여기 내일 모레 글피까지 있어야 돼. 전보 3대 칭칭다리 다리 열나 많아. 아, 카메라 짜증난다. 야외 같이 하기에는 너무 악조건의 캐릭터 아니야? 비염도 있고 피곤해하고 일찍 자야 되고. 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아니 그냥 이제 봤으니까 가자. 아, 저 그거네. 감. 감, 예. 저거 혹시 저거 우리한테 따먹으라고 그러진 않겠지. 100% 그럴 거 같잖아.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리프레시 돼갖고 재충전돼서 오면은 내 인생에 반복되는 것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내 머리에 지금 벌이 붙었는데 이런 거는 여기 자연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저 유정입니다. 아, 유정이? 네. 유정이는 네. 지금 뭐해? 저 지금 브레이브걸스라는 그 브레이브걸스 노래만 한번 조금 불러줘. 근데 내가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지금 롤리요. 롤리 어떻게 몰라요? 텔레비 안 봐. 아, 그거 텔레비 안 봐도 편의점 가면 나와. 편의점만, 난 편의점을 안 가. 아, 그때는 우리가 아기가 탄생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썼어. 아.
운동을 내가 마지막 한 게 2017년 5월 11일이야. 왜냐면 아기가 2017년 5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5월 11일 날이 무슨 촬영, 운동하는 촬영이었어. 잡지 촬영. 그거. 어! 어! 저예요. 같이 커버 맥심. 너야? 네. 아니요, 진짜 처음이었어요. 아, 되게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연예인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선배님이랑 좀 친해져서 되게 재미있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놀란 게 왜냐면 지금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그룹 중에서 한 명인데 그 불구하고 되게 털털한 거 행동하는 거 조금 지켜봤다가 딱 보니까 어, 이 얼굴에 이 웃음이 진짜 유정의 본 색깔이구나.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둘러보라고 그랬거든.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알겠어요. 야, 담벼락을 이렇게 만들었네. 이건 뭔지 알지? 여기. 이거 그 빨래 그렇지. 걷은 거. 여기야?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때 생각해 나의 동네에 거기에는 제비가 집을 지었었나 봐. 야, 근데 이 나무 이 기둥도 100년 된 거야? 이걸 믿고 여기서 자라고? 야. 좋아하네. 이거는 이건 전설의 고향인데? 딱 그 방이랑 똑같네. 아. 이거는 제가, 근데 여기가 제일 나아요, 지금 보는. 어디 봐, 어디 열어보자. 어떻게, 여기로 열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입구래요. 아, 그래? 제가 잘못 열었구나. 여기가 제일 크게 보일 것 같아. 어. 여기가 제일 나아요, 지금. 어. 네가 여기서 자면 되겠네. 여기 제일 낫잖아. 저는 캠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를 좋아해요. 뭔가 추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그 뭔가 필요한데 근데 그게 뭔지 몰랐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몇 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소가 있어요? 와, 여기 있네. 완전 애기 소네요. 너 진짜 송아지구나. 눈 봐. 눈 되게 착하게 생겼어. 어, 그렇죠? 예뻐. 너무 이쁘게 생겼다. 뭔가 사연이 있어요, 눈에. 그지? 사연이 있지. 얘가 5개월밖에 안 된 거야. 어. 너무 귀여워. 조금 추운가 봐. 아니, 벌레 떨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내가 뭘 아냐? 서울 사람이야. 아, 그래? 아, 웃겨. 아. 자, 우리 그러면 주변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쵸. 어, 형님. 아유, 참. 이게 헬멧이. 어? 아, 이거 전립선 안 좋은데, 남자들. 얘 건 여기 구멍 있는데 내 건 없잖아 이거 여자 건가 봐. 아니 형 바꿀래? 저 이거 살게. 맞아, 야, 니 아니 아니야. 이게 남자 거다. 이게 여자 거네. 너는 전립스가 없잖아. 얘 나이 되면 전립스를
좋은데요? 어. 오. 와. 자, 혹시 미국 스타일스? 가자, 달리자. 오. 속도 내볼까요? 가을 되면 진짜 이쁘겠다. 와, 옥수수 키가 엄청 크다. 우와, 아, 저 뭘까? 와, 호수야, 호수. 야, 여기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다. 조심해야 돼. 아, 애기네. 강아지 애기. 안녕, 안녕. 아이고, 성질 있네. 우와. 안녕하세요. 고구마, 안녕하세요. 우와, 김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호박. 이거를 어머니가 다 직접 이렇게 네. 캐시는 거예요? 네. 이 새우젓은 어디서? 와, 진짜로요? 아, 이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네. 뵙겠습니다. 야, 이거 조심해. 조심. 오케이. 조심해요, 이거. 자전거 타는데. 어. 조심해야 된다. 네. 차가 왼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유정아 조금 오른쪽으로 더 붙어. 네. 와, 시장 있다. 대박. 와. 대박. 우리 다 빠졌네. 뻘이야, 뻘. 어, 그 개 조그만 거 엄청 많아. 어디? 아, 그러게. 아, 조그만 개는 개새끼야. 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어. Fish. 어디? 저기 그. 망둥어. 망둥어. 팔 있는 미꾸라지 새끼 있어, 여기. 미꾸라지. 망둥어. 모르겠네. 아, 망둥어. 봐봐. 왜 이렇게 조그마하지? 원래 큰데, 애들? 우와. 애긴가 봐. I'll keep it secret. 와, 성모도다. 아, 풍경 너무 좋다. 완전 깡치벌인데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형 막 콘서트 할 때 방구 막 끼고 싶은 적 있잖아요. 콘서트 할 때? 네. 콘서트 할 때 제일 편하지. 엄청 소리가 큰데. 야, 이때가 네. 최고야. 막 폭죽 터져. Like this, yo. Boom, bang, boom, bang. Like this. 예, 할 때 다 하는 거. 아, 근데 서로 멤버 눈치 안 봐. 멤버를 눈치를 왜 봐? 태우가 제일 센데. 태우는 그냥 밭. 아, 다 하는 거죠. 그치? 먹은 다음에 얼루 가겠어. 뭐가 이래. Hello, ladies and two gentlemen. 이런 싸가지가 방을 제일 늦게 왔어. Hello, ladies and two gentlemen. 네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외국이 어떡해. 야, 또 자유로운데 그래서 바지 봐. 연애 꽃이야. 너 저기가 두루가 있어 봐. 저기 있어. 배추랑 똑같은 것 같아, 배추. 배추야. 이정환이야! 아, 진짜 오랜만. 아, 진짜. 네. 아, 진짜. 자, 앉자. 야, 네. 앉자. 유정, 네가 앉으러 와. 어. 응. 밥 먹었어? 녹화하고 바로 왔어. 어. 아침에 라디오 생방하고. 또 영어 가르치고. 어, 그거 라디오 하고.
얼굴 되게 좋아졌어요. 얘 잘생겨졌어.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컨셉이 촌스럽게라며. 근데 넌 되게 멋있어 지금. 화려하게 왔지. 아, 신발 봐. 크리스마스야. 자 일단 형도 그래야지. 형도 그래야지. 우리 크리스마스네. 야, 야, 뭔가 너네 다 통해. 야, 역시. 아, 우리 크리스 이 말이 맞네. 아니 뱀뱀이 한국은 몇 년? 저 이제 2010년에 왔으니까 11년 됐죠. 네. 네. 형보다 진짜 잘한다. 형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보내. 아 유정아 나 잘못 온 것 같아. 캐릭터 너무 겹칠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이제 좀 너 알잖아. 나는 이렇게 가다가 한순간 그냥 배터리 아웃. 그때 그럼 내가 이제 치고 나오면 되겠구나. 이제는 뭐 우리 카세트 스파이 짝퉁 내가 13세대 월남 대부분 나 월남만 지금 보면 똑같이 할 거야. 그때는 이제 뭐 미군들에서 끔 타먹고 만나지만 야 내가 쏠게 내가 쏠게. 크리스마스가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그냥 쉬는 날이 된 것 같아. 사람들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해 그러면 뭐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 그게 아니었고 우리끼리 진짜 막 같이 이렇게 그게 좋다. 알았어 형도 네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그래 내가 입 닥칠게. 하나 둘 셋. 유정이하고 저기 뱀뱀에 대한 댓글 아니 아니요 물어보고. 재밌어요. 맞아 맞아 너는 크리스마스 트럭이 너는 크리스마스 트럭이 트럭 크리스마스 트럭은 색깔이 어떤 게 좋아 말 실수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아무 말도 해도 되고 욕하면 외국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다 그러고 옛날에 하면 옛날 스타일이라 괜찮아. 아 몰라 야, 아 캐릭터 개무러워. 야 욕하면 망정 걸렸다. 아니야, 욕해도 되고 아까 뭐 야, 넌 또 뭘 그렇게 비벼대냐? 우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까만 거 하얀 거 보더니 닦고 있어. 형, 나가 이제 욕도 안 같아. 아니, 너 몰라, 존나스 브라더스. 알잖아, 그 욕했지 뭐 이름이야.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욕쟁이로 하는지 존나스가 뭐 씨바견도 개야. 씨바견도 개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욕처럼 안 들려. 어 그래? 어. 크리스마스 방을 한번 정해볼까요? 네. 잠깐만. 방을 정하자. 방을 정하자. 제발 방을 정하자. 빵빵. 자, 다음 코너 방을 정하자. 네. 방을 정하자. 야, 이거 뭐 아까는 뭐 만들었어요거든. 이거 신경 써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딱지 이렇게 생겼어. 어, 딱지 이거를. 와, 근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걸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추억의 게임, 딱지 불어넘기기. 각자 받은 100장의 딱지를 평상에 잘 쌓아주세요. 그런 다음 폐에 공기를 후욱 하고 넣었다가 입으로 퍽 하고 바람을 불어서 딱지를 넘깁니다. 딱지를 가장 많이 뒤집은 사람 순으로 방을 고를 수 있는데요. 처음 하는 딱지 게임, 저 잘할 수 있겠죠? 아, 왜 이런 거 잘 입술이 안 커갖고 잘... 이렇게? 어우... 죄송해요. 가까이. 아씨 지금 허파에 바람 다 들어갔다 김 빠지게 했는데 거기서 가까이. 퍼. 오. 퍼. 오.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인 거. 오, 너. 일곱 개. 둘, 셋, 오. 일곱 개. 일곱 개. 아.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이거 내가 이거 뿌려줄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뿌렸습니다. 깨끗해요. 아, 내가. 아, 그럼 뭔지 할래? 뭔지 할래? 아, 부담, 아, 부담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정이가 다 말 거고. 네. 어, 씨,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부담돼요. 그렇게 부담돼요. 부담돼. 저 어디서 잘 거야, 우리. 부담 되는 척 하는 거야, 게임 할 때. 아우, 씨. 부담 되는 척 하는 거야, 게임 할 때. 아우, 씨. 와. 네, 해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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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끄럽 났다, 야. 야, 이거, 한 번. 야, 아, 가만, 얘 입술로 친 거 아니야? 에이. 하나. 너 그냥 호텔 둘, 잡아. 네. 네. 44, 45. 야. 와. 야, 짱이다. 45개. 하나, 둘, 뭐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튜닝 했어. 어. 현재 춤꼴찌. 춤꼴찌, 춤꼴찌. 떨려 죽겠네.
야. 야. 하나도 안 돼. 야, 하나도.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냥, 그냥 길게 펼쳐놨어요. 야. 내 얼굴 길이만큼. 디자인. 야, 그냥. 그냥. 1등, 2등, 3등, 아, 야, 우와. 야, 맨. 3등, 4등. 네, 자.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거의 저한테는 한 3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되게 옛날로 돌아가네. 네, 그랬죠. 오, 근데 좋다. 오. 전기장판. 그 텐트 안에 있을 때 그 아늑하고 아침에는 열고 햇빛 들어갈 때 그 나른한 그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오. 쾌적. 어, 따뜻해. 웬일이야. 그 딱 저만의 독립 공간이기도 하고 뭔가 집이 메인일 것 같았어요. 저 집이. 딱 문 열면은 여기 산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예뻤어요. 저 방은 솔직히 제일 의미가 없는 방 같이 생겼어. 나머지 방이야. 촬영 가면은 장소 집어넣는 방이야. 근데 난 그런 데가 더 좋아. 일산 숙소 같아. 우, 아싸. 아까 들어올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기타를 못 치는데. 저는 사실 또 울산에서 또 서생이라는 바닷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 아까 딱 들어오는데 저희 시골집 같아가지고. 아, 우린 좋다. 우리는 우린 저녁에 여기서 이거 레코드 틀 수 있고. 와, 이거 추억이다. Look it. Look at this, brother. Look at this radio. 와, 제가 아주 꼬꼬마 때 봤던 카세트 라디오네요. 부모님이 제 목소리를 녹음해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거 이 시계 여기서 그렇지, 50년 된 거래. 여기서 딱딱딱 되는 거. 요, 알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 꽂아서 키로 탭을 갈아야 돼. 옛날에 그랬어. 야. 아니, 이 시계 밑에 있을까요? 열면? 너 옛날 달려. 기억나? 기억나지. 이거 말고 옛날 달려는 숫자만 있고 이렇게 티슈처럼 찍 찢어갖고 습자지처럼 찢어서 찢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 그치? 아, 역시 옛날 사람. 와, 준영 오빠 인력까지 알다니 진짜 옛날 사람. 인력은요, 매일 달력을 뜯으며 디데이를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다. 아, 이거 가져왔어요. 제 방인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가져왔고, 이거 장난감 슬라임도 가져왔어요. 아, 요요 가져왔어요. 공기도 가져왔고. 유정아, 공기 갖고 왔어? 네. 야, 공기 한번 잡아봐, 유정아. 영철 오빠의 추억의 놀이가 공기였구나. 영철 오빠 고향에서는 살구라고 불렀다는데요. 누나랑 공기놀이로 동네를 평정하던 오빠 모습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 잘하네. 아, 유정이 딱 안정적이네. 연속 탕 탁. 잘못 부렸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응. 이게 원래 막 그때 초등학교 때 이기려고 별놈의 룰을 와, 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빠른데? 응. 원래 네 개 해도 다시 네 번째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멋있어. 오, 자, 일단 해보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 이게 나 안 할래. 이게 자, 한번 해보자. 난 못해. 형, 술 마신 건 아니지? 난 원래 집에서 유진이랑 애기랑 이렇게 놀아.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겨.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아, 그게 뭐야?
유정아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와. 네. 진짜 여기 더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 이상하면 잘라주세요. 아니 행사는 맨날 하니까 행사는 네, 아, 맨날 가고 멤버들 맨날 보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딱 재밌을 것 같을 때 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아쉬웠어요. No, 배고파 안 배고파? 나 이제 배고프지. 형, 나 배고파 안 배고파? 완전 배고파. 여기의 특징이 보니까 새우젓하고 강화도가 새우젓 유명해. 그럼 약간 수육 같은 걸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면 수육 괜찮아. 그 콜라 수육 그거 맛있는데. 콜라 수육. 맞아. 아, 넌 콜라 넣는 거야? 네, 저 콜라 넣어요. 콜라 넣는 거. 만들 때 맞아. 색깔이 잘 나와요, 그럼. 우리 반찬은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보고.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입구에서. 아, 저희 그 수육용 고기 오겹살이요. 네. 저기 혹시 조그만 새우젓 있어요? 어 여기네요 옆에. 여기. 예스 딱 좋습니다. 여기 있네. 두말레 어. 아 유정아 다림이 아니고. 네.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맛있겠다. 저 맥주. 아 남녀도 우리 술 형이 어른인데 니네도 술 먹어야 되지 않겠다는데 맥주? 네. 네. 유정이 때문에. 유정. 딱이네. 의외로 막 뭐 안 넣지 많이. 네, 생각보다 진짜 뭘 많이 안 들어가. 수분이 어디서 나오더라? 오, 아주 좋아요. 흰 부분, 파란 부분. 마드레 민족. 콜라는 색깔이 좀 이쁘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 잠길 때까지 부으면 된다니까. 맛있을 것 같아. 그것도 이건 다 한국 사람이 다 알지. 이게 촌시럽 때문에 뭐 요새 애들은 보고 촌시럽다고 쓰지만 이 노래는 안 촌시럽. 노래는 열라 못 불렀는데, 근데 너 그게 초라해서 더 어울려 여기에. 너도 이 노래 좋지? 노래 좋지.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있을 거야. 좋아 이 노래. 아, 좋아요 이거. 선배님 이 노래 알아?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이면 그래도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는 감사해야 돼. 아, 당연하죠. 초심만 잃으면 안 돼.
너에 대해서 명곡이지. 명곡이지. 요즘 노래는 듣긴 해요. 난 요즘 노래는 거의 안 들어. 난 이런 노래가 좋아.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에이, 바보가. 네가 해줘. 네가 빨리 해봐. 잠깐만. 내가 뭐 할게. 네가 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뭐 이러면 되나? 그렇지, 그렇지.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뭐 이러면 되나?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너도 너도 come on. 자기만의 그 비필. 대답을 해줄 수. 아 너무 좋은 노래인데 그때 너무 좋았어. 우와 색깔 좋다. 진짜 저녁 대접하는 건 얼마만인가요? Let's go. 첫날 밤. 첫날 밤 수고 많았어요. 먹어봐. 아니 형님 먼저 드세요. 저 불안해서. 나 먹어볼게. 네. 나 고기까지. Is it okay? 와. 맛있어. What do you think? 맛있어.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해. 진짜. 와우. It's good. Is it okay? 저는 일단. 야 이건 고기네. 요거 나 먹어볼게. 네. 콜라 맛이 전혀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뭐? 그 야들야들한 거 알겠지? 야들야들 부들부들. I'll give you 10 because 난 느끼한 거 싫은데 안 느끼 하나도. 아 진짜요? 다행이다. 난 나인. 아. 아 저 진짜 말 없을까 봐 너무 걱정해. 맛있다 진짜. 그래 다행이다. 나는 좀 꿀었나 싶어요, 그냥. 꿀어도 맛있을 아니고 것 같아. 많이 꿀었는데 이렇게 괜찮아. 아, 그래. 너 궁. 와, 참기름 진짜 맛있다. 초에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퍼져가지고 더 맛있어, 진짜 감격하고. 아, 그래? 물을 나 여기 집어넣고. 딱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치, 술 싸서 먹어봐야겠다. 우와! 뭐 말린 게 싸서? 라면에 싸 먹었어? 1 to 10, how much? You give me for this. I'll give you 10 because 난 느끼한 게 싫은데 안 느끼 하나도. 야,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배부르면 또 잘 때 힘든단 말이야. 그래 그래. 아 진짜. 뱀뱀 너무 잘 먹었어. 수육은 처음이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혼자만 먹었었던 음식이라 좀 부담됐었던 것 같아. 뱀뱀이 만든 그 수육은 그거는 너무 맛있었고 유정이는 못 먹어봐서 너무 아쉬운데 진짜 맛있었어.
거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들어가고 조금 뭔가 단 거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과자 들어갈 구멍이 좀 있는 거 같아. 나는 아직도 먹을 수 있어. 형 그래도 멤버 지금 네 명 다 연락하지? 그럼. 그렇죠. 연락하는데 이제 그 같이 뭉치기가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각자의 삶이 있고 지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 아, 형 요새는 다섯 명 다 만나기 쉽지 않을걸? 2021년도에 중간에 판을 또 하나 내고 콘서트라도 좀 하자. 아, 이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완전 다 잡혔지. 왜냐면 이번엔 해외도 좀 가려고 그랬었거든. 그렇죠. 가면 대박이죠. 그냥 짜증, 그러니까 너무 화나. 뭔지 알지? 나는 무대에 있을 때 우리는 제일 솔직히 너무 행복하거든. 맞아요. 길을 팬들이 던져주면 나도 그 길을 받아서 다시 던져주고 계속 솔직히 이게 그러려고 가수 한 거잖아요. 아... 저는 그 코로나 할 때 가수에 하는 그 의미가 좀 잃었어요. 그 진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막. 아무리 그걸 몇 번 썼어도 이렇게 딱 서갖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 떨려. 우리가 뭐 했었냐면 미우놀이 새끼 있지. 그걸 딱 부르는데 우린 뭐냐면 그 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그네 같은데 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면 카팅이 이렇게 올라가. 우리가 딱 내려온 순간 이게 딱 돼서 봤는데 거짓말 하나가 아니고 원, 투, 쓰리, 와! 진짜 눈물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고맙고. 대박이다. 와, 아, 너무 고맙어. 지금도 그지? 아, 지금도 그냥. 오. 아, 너무. 진짜. 내 인생에 로또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하느님이 나한테 계속 이런 좋은 축복을 주시는지. 축복을 주시는지. 아,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눈치코치가 눈치코치가 없는. 아,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느끼고 싶은 기분이에요. 저희가 넌 그거 얘기했는데 왜 시계를 봐? 속수이 지금 영주 기다리는 거지. 영주 연주. 연주 연주. 영주. 연주. 영주. 자, 그러면 여러분 박수정 씨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맞춰주세요. 연정이? 현재 연정이까지. 유정이, 아. 유정이. 너도 틀렸어. 연정이 아니야. 유정이야. 연정이. 아, 유정이. 야, 없어도 존재감 쩌는데, 지금. 아, 지금. 어, 유정아. 유정아, 너가 제일 부러워. 야, 그냥 YJ. JY가 YJ. 아니고 YJ. YJ요? 불냄새. 다녀왔습니다. 뭔지 알겠지, 형이 와봐, 이제. 뭔지 알겠어. 아, 다녀왔습니다. 오, 왔어. 네. 야, 진짜 긴 시간이긴 했는데 또 금방 갔다. 야, 네. 진짜로 그 우리는 여기 오래 있었고 되게 막 우리는 진짜로 진드기처럼 들어진 것도 하얗게 너무 깨끗하고 상쾌하게 들어져갖고 들어오니까는 뿌리게 냄새나. 너 지금 웃고 있는데 웃음 더 터지게 해줄까? 너 부캐 지금 세 개 있어. 뭔데요? 유정이라는, 유정이 너 본캐지? 네. 유정이가 본캐지? 그래서 연주 갔다가 영주 연주에서 마지막 하나 더 나오지 않았어? 영주. 야, 연정이. 연정이. 연정이 어딨는데서 내가 너 부러워했어. 너 지금 부캐가 이제부터 너 YJ로 부르고 어제도 그 YJ. 근데 다 근데 어떻게 이영지야? 이영지 인정. 그래도 그런 기억을 해주셨네. 어, 이영지야 너. 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너무 재밌네. 부러워 죽겠다 이영지야. 이영지. 바로 영지 아니었어? 아 너무. If it's alright, I wanna kick it with you all night, all night. Have a good time.
달라고. 알겠어. 지오디의 박진영이래. 박진영 그지? 응. 박진영이 저기 지오디 지오디. 응. 숯불 피우냐고 했으네. 너 혼자 다 준비하고 오셨지? 저요? 아니요, 아침에 소밥 때문에. 아, 아침에 또. Good morning, how are you? 유정, hurry up! 이걸 뱀뱀 굽고 있었어? 와, 왜 음식을 자꾸 태국 사람이 해주지? 어떻게 태국식이야, 태국식 수육이랑 태국식 전어구이. 세수 좀 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영주 아니야? 안녕하세요. 뭐야? 태국애가 전어 구워주고 있어. 와 대박. 전어? 진짜 맛있겠다. 왠지 근데 왜 이렇게 든든하지 않아? 아니. 좀 못해야 웃기는데.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딜레이! 박준영! 8시 반까지 자긴 잤잖아! 야, 씨발! 너한테 답은 난 똥도 못 잤네. 아, 미안한. 아, 천천하세요. 예, 그냥 하세요. 아, 기분은 안 나쁜데 왜 혼나고 그러지? 그냥 어르신 모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네들 여기 앉으면 돼, 일단 가운데. 여기요? 어, good morning. Hey, how are you? 야, 야, 진짜. 야, 이런 게 형 옛날 거야. 아, 진짜 얼마나 얍삽하냐면은 자기는 다 씻고 나 화장실 들어가려고 딱 세팅해놨거든. 똥뚝한 다 닦고 가서 휴지 갖고 딱 왔더니 거기서 자기는 바자마 입고 와서 면도하고 있어. 아니, 이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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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약간 해장. 아~ 약간 해장. 아~ 그니까. 그냥 먼저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냥 순주부. 이거 난 이렇게 생긴 깻잎 처음 보네. 희생. 이게 약간 아~ 그걸 거 형 양념 안 하고 그 간장 맛을 한 거. 필요하세요? 아 예 오케이.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어. 이게 청양고추 들어가니까 되게 맛있어. 그냥 국물이 내려가는 게 좋다 느낌이. 걔는 그냥 꼬랑지 봐도 가시가 많게 생겼어. 꼬랑지로 삐져나온 것 같아 뼈가. 맛있다. 야, 딱 시간 마지막으로 딱 봤더니 자기 전에 딱 봤더니 4시 18분이야. 형 근데 왜 4시 넘어서 잤어? 우리 다 얘네들하고 한 3시 팀이 다? 얘네들? 오, 가수 팀들 노래 연습했어. 아, 팀이서? 어, 상무에 가서. 아, 유정이 또 터졌어. 유정이도 어디서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 어, 맞아요. 유정이 오히려 웃음 장벽 되게 나자. 웃을 때는 그냥 확 웃고 울을 때도 되게 세게 울 것 같아. 안 멈추고 뭔지 알지? 아직 울진 않았지? 어, 아직 안 웃어. 하면 콧물 나 여기 오면. 우는 거 형이 짱이지. 우는 거 형이 짱이지. 어제 갑자기 만 명 뭐 대상이가 만 명 5천 명도 상관없어. 정말 만 명이. 나, 어제 관중. 얘 이랬지. 내 그랬지. 어. 그랬다. 오케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안 게. 아, 너무 몰라. 나는 너의 약점을 알겠더니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가지마 제발가 떠나지마 너는 이번에 편집할 때 B가 몇 번 나올까? 나는 그냥 거의 근데 빠지도 그 B야. 진짜 너무 좋아. 와 저거 봐. 와 저거 참 뭐야? 야 이거 좀 완전 힙합인데. 체크 체크 1 2 3 4. 어떡해?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어 어떡하지? 어. 시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그렇게 하면 무궁화가 아, 하면 어딨어! 내가 하다가 멈췄어. 즐기셨습니까?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저기 플라스 저기 쳐봐. 어머! 어! 잠깐만! 어, 나 잠깐만! 누구 있어? 아니 이거 진짜예요? 뭐야?